한진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내일 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.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며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비자를 받게 한 혐의입니다. 윤재민 기자입니다. 갑질과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내일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소환됩니다. 상해와 특수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.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며 대한항공에 위장 취업시켜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했고 회사 돈으로 월급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 이 씨가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씨의 딸인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조사받으며 자신은 허위 비자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불법 고용 혐의 인정하셨습니까? 죄송합니다. 출입국 당국은 지난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조사하며 이 씨 등이 필리핀에서 여성을 고용해 입국시키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. 위장 입국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은 조양호 회장 부부의 평창동 자택과 조연아 전 부사장의 이촌동 자택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윤재민입니다.